지금 보시는 곳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운영하는 강남역사 안의 편의점입니다. 이들은 직접 물건 진열과 판매, 그리고 주문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 낯설고 어렵지만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출입구 방향의 한 편의점. 전경숙 씨가 물건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동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하게 된 지 이제 사흘째. 최저임금의 80% 수준 임금에다 처음 해보는 일인 만큼 녹록지 않지만 언젠가 본인 소유의 편의점을 경영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만큼 재미가 더 큽니다. 경숙 씨를 비롯해 다른 7명의 운영진 역시 새로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새로운 그 업종이에요. 제가 생전 접해보지 않았던 그 일이란 그런 일인데 좀 해보고 싶은, 좀 잘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성동 지역자활센터와 한 기업이 손을 맞잡고 저소득층 주민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가맹비와 초기 비용 일부를 지원했고 자활센터는 자활급여 명목으로 운영진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신분당선이 타 지하철 라인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것을 감안해 월 매출 목표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편의점 수익금은 기업과 센터가 나눠 갖고 센터 측은 해당 수익금을 물건 구매나 운영진의 성과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여기서 그 충분히 이제 운영이 안정화가 된다면 또 편의점의 경영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동 지역자활센터는 내년경 성동군의 2호 편의점 개소도 계획 중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